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떨어졌죠. 아이고. 다시 잘 올라가다가 그죠? 3일째 좀 뭔가가 멋있게 상승을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 뭐 전망을 저는 뭐 여러분한테 예측한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제 어려운 국면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꼭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꼭 또 부추기는 공매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뜬 소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수를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오늘도 아마 이 원인이 아닌가, 그죠? 뜬 소문을 만들어서 결국 누군가는 수익을 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더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신저가를 깨게 되면 지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이 원인에 의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무슨 뭐 주문이 뭐 미국 주문이 이제 뭐 그 서버 주문이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주문 안 온다. 이런 엉뚱한 그 뜬 소문을 갖다가 퍼뜨리고 중국 기업의 서버가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해서 뭐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죠. 중국은 원래 서버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루머가 돌아온 거죠. 그죠.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서버 반도체 주문의 물량을 축소했다는 이런 쓸데없는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을 그죠. 그 폭락의 도가니로다가 끌어내렸고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핵심이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래서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스포챗을 운영하는 스냅챗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의 실적 악화가 예고가 되면서 또 당연히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상당히 어렵죠. 네이버가 신저가를 깼습니다. 그죠? 신저가를 깼고요. 카카오는 어땠나요? 카카오는 신저가를 안 깼는데 네이버는 신저가를 깼어. 이미 우리는 뭐 여기서 다 매도했다고 그랬죠. 당분간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어떤 종목도 지금 살 자리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부정을 축소하는 것이 맞지. 그죠? 축소하는 것이 맞지. 이걸 우리 사서 들고 간다?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여기서 다 우리는 매도를 쳤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는 정배로 가는 종목은 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대단합니다. 이런 모두 쌍끌이를 매수하면서 신고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일단 루머, 그 다음에 주문 오더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엄청난 일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래서 우리나라의 스냅쇼크, 그 다음에 반도체 서버 반도체의 주문 축소 이런 엉뚱한 소문에 의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 더 떨어지게 만들어진 원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5년간 얼마 투자한다요? 5년간 450억. 대단합니다. 450억을 투자하겠다. 그 중에서 80%를 어디다? 예.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외국에 투자하겠다. 일자리를 8만 명을 갖다가 고용하겠다.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젊은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자우한 굉장한 그 투자를 굉장한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삼성에 대한 투자 규모를 이렇게 450조 투자해서 5년간 8만 명 신규 채용을 하고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1위 목표로 간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난 5년간 12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년간 450조를 투자한다 그래요. 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향후 그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중점 되고요. 이게 만약에 1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는 뭐그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삼성전자가 450억을 투자함으로써 여기에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은 상당한 소익을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투자해서 승부수를 걸고 그죠? 투자를 가야 돈이 더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동진쌤 캠프 가서 상당히 좋다. 이런 걸 들고 가라. 그죠? 예, 꾸준히 갖고 가라. 그럼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크다. 그래도 참 쉽지 않죠.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질 않고 오로지 삼성전자만 사야 돈을 버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그걸 볼수 있는 눈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죠? 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 AI 반도체 또 뭐죠? 로봇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겠다. 이런 사업을 벌리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함으로써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로봇 종목도 유일 로봇인가요? 여기서 바닥에서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삼성전자가 많은 450억을 투자해서 그중에 360억이 국내에 투자한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은 더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부장 기업을 꾸준히 살펴보고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납품하는 건지 그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어제가 이제 어젠가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현대자동차도 그죠? 엄청난 그 투자를 미국에다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일단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6조 9천억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25년까지 로보틱스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위해서 최소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6조 3천억을 투자해서 무려 13조 2천억인가요? 13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근데 오늘 5년간 또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현대차가 얼마나 투자할 거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것은 기존 저것까지 얼마를 투자하는 현대차가 63조. 현대차, 기아, 모비스 3사 참여해서 한국을 미래사업 허브로 육성해서 전기차 로봇 시스템 미래 먹거리 집중하면서 63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보다도 납품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수익은 더클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다만 이제 약점이라는 게 있죠. 중소형 기업들의, 납품하는 기업들의 약점은 뭐죠?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가 변동을 잘 이겨내면 좋은 기업은 결국, 그죠? 대장보다 반또50% 내지는 100% 수익을 더 많이
아니 어쩌면 수백 프로를 더 수익 많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가져가는 것이 그래서 역시 부품주들이 원지 대번에 나가는 겁니다. 현대용어 급등 나가버렸고요. 또 뭐죠? 얘도 급등 나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갔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 SP 시스템스 이래서 이것이 급등 나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가져가는 것이 큰 수익을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상당히 크다. 다만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샀을 때 주가 변동성에 대한 참을성이 강하게 여러분의 원칙을 가져간다면 수익은 더 크다는 거.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서요. 다 수익이 이렇게 나오면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멀리 가보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너무 빨리 자르는 거죠. 수익 날 것을. 제한해 버린 거죠.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투자자들은 갔다가 이 조정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죠. 어떻게 조정받는 거 어떻게 달려요? 사실은 이렇게 가야 여기서 커지는데, 그죠? 대부분이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죠? 이것도 먹고 또 내려와서 또 이거 먹고 또 잘라 먹고 또 잘라 먹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은 기업을 꾸준히 갔을 때큰 수익이 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죠? 개인 큰 손들이잖아요. 그것을 꾸준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팔아가지고 큰 손을 보였을까요? 역시 꾸준히 보유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어느 주식 투자 회사에서 뭐라 그랬죠? 에드윈 르페브르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죠? 좋은 기업을 그죠? 어떻게 했어요? 꽉 붙들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버텼기 때문에 돈이 커졌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들고 가요? 못 들고 갑니다, 다.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큰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전체적으로의 지금 그래서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투자. 지금 이번에 그 5대 그룹이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600조를 갖다가 투자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대 그룹이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또 정부의 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만들어야 되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그죠? 커지면 역시 대한민국의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더큰 그죠? 규제를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건 뭘까요? 결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와서 그저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한국과의 국방도 물론 관계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많은 돈을 그저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런 멋진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고 뭔가가 투자를 유도해서 더뭐더큰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참 안타깝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이렇게 좀 어떻게 해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더큰 투자를 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미국에서 원조로 살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에다가 그저 수십조씩 투자하는 5대 그룹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굉장한 그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게 통해서 저기는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하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컸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저는 가장 큰 바람이겠죠.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5대 그룹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걸 보고서 상당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지수는 오늘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지만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루머로 인해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살려놔야 됩니다. 최소한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60일 통과하는 그런 지수 상승이 와야 더큰 수익으로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나. 자,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FOMC 기준금리를 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출발하면서 문제가 되었지. 연방 의사그룹 공개가 5월 지는 26일 날인가요? 예, 26일 날 의사로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또 불안 심리가 그죠? 그뭐 공개하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떠요? 그죠? 뭐 상관없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거의 굳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빅스텝은 되지만 자이언트스텝은 되지 않는다. 0.5포인트. 우리나라도 역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역시 은행주는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를 당연히 뭐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 어떻게 해요? 좋은 지식을 사서 꾸준히 이어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은 뻔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경고하는 얘기하고 우리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는 결국 뭐로 다가오냐면 결국 인내가 그저 보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참지를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결국 인내심이 그죠? 성공의 비결은 인내심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심이다. 그 인내는 결국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환란이 오면 뭐가 와야 돼요? 예,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연단을 거치지 않고 그럼 연단을 거치게 되면 연단을 거치고 인내를 하면 뭐가 오죠? 소망을 이루는 거. 소망이 뭡니까? 보상이 오는 겁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래, 잘 참아내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보유하고 갈수 있을 때 결국은 보상이 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걸.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업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펜오션은 뭐 역사적 고점을 갈고 있죠. 이건 왜 그런가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그다음에 그 BDI 예. 벌크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에서 운임 지수도 그도 그동안에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HMM이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짧게나마 어제는 하지를 못했는데요. 컨디션이 그렇게 뭐썩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예, 아직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카카오 내일은 아직 추세 전환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시고요. 우리는 고점에서 전부 매도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